제2회 대한민국 나눔 봉사복지대상 시상식이 2019년 1월 7일 오후 2시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나눔 봉사복지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선행과 봉사를 통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로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시상식입니다. 이날 대한민국 나눔 봉사복지대상 연예예술인 부문은 가수 한미나가 대상을 시상했습니다. 가수 한미나는 트로트 가수로서 왕성히 활동 중이며 공연을 통한 나눔과 봉사로 꾸준히 사회에 공헌하여 이날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수 한미나는 가요계 선배로서 후배 양성에 요즘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는데요. 한미나는 이날 신동아 방송과 인터뷰를 통한 수상 소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들이 홍보 채널이 없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수 복지 산업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